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의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릴 때 시간이 더딤을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택배를 기다릴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구매 사이트에서도 한 2,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이제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택배를 받아본 경력으로 봤을 때 딱 지금 출발하면 언제쯤 도착할 거라는 견적이 딱 나오지만, 알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발했나?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기도 하고, 밥 먹고 출발했나? 배송 조회를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다 출발했다는 메시지가 뜨면 더 시간이 느리게 가죠. 언제쯤 오지? 곤지암을 지났네. 이제 허브를 지났네. 곧 오겠다. 동수원이 왔네. 이제 곧 오겠다. 3시에서 8시 사이에 배송된다. 그럼 3시부터 8시까지 문자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택배기사님하고 저와 시간은 같지만 택배를 기다리는 순간에는 괜히 제 시간만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매번 루틴처럼 얘들아 이제 10분 남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 10분 남았구나 하고 해요. 그런데 예배가 이제 시작될 때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얘들아 5분 남았다 이제 집어넣고 예배 준비하자. 그럼 매일 똑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외치지만 아이들의 반응도 같습니다. 벌써요? 아 잠깐만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의 시간과 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저와 아이들은 서로 다른 시간의 속도를 느끼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룹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먼저 아픈 오빠를 위해 다급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살며, 특별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오늘 중한 병에 들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내 즉시 베다니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사로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즉 이 말씀은 나사로와 예수님이 이미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베다니로 한 걸음에 달려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었던 오빠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매우 두렵고 힘들고 삶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속에서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후 겪었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다니로 즉시 가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현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약 32k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일 베다니에서 다시 그 베다니로 가기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중병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던 나사로를 만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가 죽기 전에 고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그 이틀을 그곳에 머물며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더딤으로 인하여 오빠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자매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틀이나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운함을 넘어 야속함까지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시지?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되뇌이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내뱉어 말은 첫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제야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빠는 살아있을 수도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외침에는 서운함을 넘어 야속함,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 섞인 목소리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며 더 속상하고 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곧장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시간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나흘씩이나 지나서야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 썩은 냄새가 그 무덤에 진동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로 도착하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의 뒷구절인 4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멘. 예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을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향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사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이기시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바로 달려나가서 나사로를 병중에 고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니면 능력 있는 의사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바로 살리셨다면 어쩌면 기절한 가운데 살아나셨을 수도 있다, 살아나게 하셨을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오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평을 들었지만 더 큰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돼서야 시체가 썩고 부패한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던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빠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요 슬픔과 좌절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애통하며 아픔을 참지 못하고 주님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예능이나 프로그램에서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는 밈처럼 유행어가 도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매우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한 주가 급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하고 처음에는 천천히 기도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그만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이 도리어 기쁜 일이었다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가정에 큰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왔을 때 비로소 그 두 자매는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시급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먹먹해질 때라도 그 큰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참으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희에게도 많은 고난과 아픔들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부르짖어도 떠나가지 않는 이 고통 앞에서 나사로와 함께 하셨던,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늘 또한 인내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오늘 또한 자라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